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몸은 드러눕는 거거든. 네, 네, 아들이 몸에는 저기 이렇게 드러눕는 거 괜찮다. 근데 안 괜찮다가 의외로 적은 게 시어머니 쪽에서 많았네. 왜, 왜? 저렇게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저렇게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며느리가 미워요. 왜요? 왜요?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어. 와, 발상의 전환이다.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어. 와, 발상의 전환이다. 와, 소름 끼쳐. 와. 나 상상도 못했어. 아, 얘가 여기 와서 지쳐. 나 상상도 못했어. 와, 와. 얘가 지쳐서 누워있을 정도로 애를. 어머, 와, 소름이. 괴롭혔으면, 시달리게 했으면 얘가 여기 피곤하니까 와서 누워있을 거 아니야. 어머, 웬일이야. 와. 나 상상도 못했어. 식스센스.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단하십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딱 보면 알죠. 얘가 분리수거하느라고 팔이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쪽으로 누워있는지. 우리 아들은 얼마나 괴롭혔으면 여기 와서 편안하게 누워있겠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운 거야. 애를 잡아먹다 산송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그럼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우리 아들...